안녕하세요, 코엘커플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8, 노트 9,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의 예상 스펙을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자, 가장 먼저 프로세서. 노트 8에는 엑시노스 8895, 그 다음에 노트 9에는 9810, 그 다음 노트 10에는 아마 더 업그레이드 된 9825 정도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래그십 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최신 LP가 탑재가 되겠죠? 메모리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6기가 램, 64기가와 256기가 스토리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요.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6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 그리고 8기가 램에 512기가 스토리지, 그리고 둘 다 SD카드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8기가에 128기가 스토리지 모델과, 그리고 12기가에 512기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와, 램이 12기가면 거의 뭐 컴퓨터도 그 정도를 안 쓰는 게 많은데. 저 예전에 사무실에서 썼던 PC가 3기가 램이었어요. 그 너무 예전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어쨌든 대단하네요. 뭐 그렇게까지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노트 A 디스플레이 6.32인치였고요. 노트 9은 조금 더 커진 6.38인치였어요. 노트 10에서는 뭐 아직 뭐 예상이긴 하지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은 조금 더 작아진 6.28이나 6.3인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 모델은 6.75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7인치 태블릿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태블릿급의 스마트폰, 태블릿의 끝판왕이 되는 거겠죠, 프로 모델이. 그 다음에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 있죠? 그 다음에 S10처럼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될 것인데, 위치가 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정중앙으로 올 것이라고 해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랑 비슷한데 좀 위쪽은 또 그래도 또 디스플레이가 남아있는 좀 이상한 괴랄한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도 S10 같이 이 스크린 온 지문 인식 센서가 그대로 초음파 형식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엣지 디스플레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엣지 모델. 네, 이제 네트워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트 8과 9은 모두 4G 모델, LTE가 되는 모델이었고요. 노트 10, 5G가 되는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TE 모델도 나오고 5G 모델도 나오는 게 의례 통상적인데,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나온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S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누가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뭐 이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노트 8도 파이가 탑재가 되었고, 노트 9은 오레오로 시작을 해서 현재 파이까지 올라와 있고, 노트 10은 당연히 파이로 시작이 되겠죠.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노트 시리즈는 원래 크기가 크잖아요. 노트 8보다 노트 9이 컸고, 그리고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이 나올 거라서 노트 9보다 훨씬 커진 크기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무게도 더 무거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단부 단자. 노트 8과 노트 9은 똑같아요. USB 타입은 C타입이고 3.5mm 이어폰 잭이 있죠. 노트 10에서는 이어폰 잭이 빠질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스피커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모노 스피커였는데, 노트 9에서는 두 개의 스피커는 스테레오 스피커였어요. 근데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화면에서 나오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기능이죠? 바로 LG G8 싱큐에서 나왔던 기능인데요. 솔직히 저는 써봤는데 그닥 그 출력이 좀 약하게 들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트 10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자, 배터리 노트 8에서는 3300mAh, 그다음에 노트 9에서는 4000mAh였죠. 자, 아무래도 이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도 한 4200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프로 모델은 훨씬 커지겠죠. 4500mAh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되게 불만으로 얘기했듯이 이 충전속도 있잖아요. 노트 4부터 노트 9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이 몇 년 동안 고수했던 그 고속 충전 속도 15W, 드디어 이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25W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효율적으로 되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겠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아, 그리고 갤럭시 S10에 있었던 무선 배터리 공유 방식도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트 8과 9은 모두 듀얼 렌즈였는데요.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렌즈를 넘어서서 트리플 쿼드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이즈 모델에서는 듀얼 렌즈에 광각이 추가돼서 트리플 렌즈가 될 것이고요. 큰 사이즈 모델에서는 광각과 TOF 센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노트 9에서는 듀얼 조리개를 사용했는데, 노트 10에서는
3단계 조리개, 트리플 조리개를 탑재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 값인 F1.8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펜, 노트 8에서는 뭐 S펜 필기하는 기능 그 정도밖에 없었죠. 뭐 특별한 기능은 없었고,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멀리서 리모컨 형식으로 카메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많이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뭐 어플에서 다음으로 넘긴다던가 뭐 재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노트 10에서는 아마 이 활용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노트 8과 9에 있었던 홍채 인식이 노트 10에서도 빠질 거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홍채 인식이 빠졌었잖아요. 빠졌을 때 이유를 물어보니까 쓰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 베젤리스 디자인을 위해서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번 노트 10도 홍채 인식이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베젤리스 뿐만 아니라 키까지 거의 없애버리는 키리스 디자인을 탑재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뭐 줄일 게 있나요? 뭐 빅스비라던가. 빅스비는 무조건 줄여야지. 없애야 돼 그거. 제스처를 활용한 UI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뭐 노트 10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그리고 이런 게 기대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리다 이런 것도 좋아요. 노트 10 사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뭐 사기 싫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